방송하는 게 아니라 올리브에서도 왜 JTBC에서 다 해. 이 방 이 말은 멘토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에서 똑같고 저 방송은 똑같죠? 예, 전 똑같고 재미없어요. 그러나 저는 늘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 여기서 다른 모습 저기서 다른 모습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저는 그런 오셰프랑 달라요. 자, totally different. 이분은 아시죠? 물겨먹기 방송 최고잖아요. 자, 청방송, 곰탕방송이라고도 하지. 그릴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기름 바르는 습관이라고 했어요. 오일을 많이 바르는 건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면 열 전도가 빨라서 고기가 바삭바삭하게 잘 익죠. 가운데가 제일 세다 그랬죠? 가운데 굽고, 자, 그리고 안 보면 서운한 소금을 좀 뿌려주시고요. 자, 어디 묻었어? 어디? 그리고 삼겹살도. 아, 삼겹살 굴 때 주의할 지점이 있어요. 삼겹살은 비교적 기름이 많아서 불이 올라올 것 같으면 옮겨주고 이런 수고를 계속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잠깐만요. 이게 넓어요. 넓으면 이거 전체를 다 이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소고기 굽는데? 돼지고기 굽는데? 닭고기 굽는데 따로 있어야 될까요? 이거 봐, 디테일은 무슨 디테일이야. 아, 미안해. 네. 지금 집중하느라 당신 말 못 들어. 엄청! 빨리! 아까 말씀드린 어디? 준비 좀 해봐. 아니, 자, 닭고기. 말씀드린 현상이 네. 나타났어요. 기름이 떨어지면서 기름이, 불이 올라오죠. 나 진짜 못 살겠다, 이거. 끓임이 생겨. 그러면은 살짝, 비켜주셔야 돼요. 수술, 어디는 고기를 구울 수가 있고, 어디는 돼지고기 있고, 어디는. 아이, 또 해! 우는 척해. 아, 매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고 하고 있어. 아이, 거짓말하지 마. 이분 진짜 못하면 좋겠어. 울어, 좀 울어봐. 눈물 연기하지 마. 새댁이 어딨어? 여기. 여러분 아시죠? 자, 이건 소통도 하는 거야. 자기 일방 통화는 하지 말고 좀 시청자들이 소통을 하라고. 자, 여기 제일 조용해. 디테일의 차이. 계속 올라오잖아, 디테일. 내 방이야! 내 방! 오늘의 키워드는 디테일. 이거 왜 뭐하는 거야? 이거 왜 치매 걸렸나봐 이제 늙어가지고. 이거를 자존심을 세울 게 아니야. 아니 자존심을 형제 보여드릴 게 내기라니까. 자, 아저씨 저거 이제 그 고기 굽는 동안에 대파를 구워볼게요. 대파. 에이 진짜 이거 진짜. 여기 정동한 명한테 오픈 핑거 굴러.